뷔페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 요리,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 우리 음식, 한국 요리, 조선 요리 제법 두 군데 기록 있고, 시의 전서, 4개의 조선 요리,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등총 9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요리 저자 미상이고요. 1970년 247페이지에 배화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재료 만드는 법, 또 팁도 있는데요. 딸기, 복숭아, 앵두, 버찌, 귤 등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좋다. 귤로 만들 때는 오미자를 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또 만드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팁까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배 껍질을 벗기고 2mm 두께, 1.5cm 너비 길이로 깍두기 썰 모양으로 썬다. 2. 1에 사탕가루를 조금 뿌린다. 3. 오미자는 통째로 따뜻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빛이 붉게 우러나고 시큼한 맛이 나거든 천에 걸러둡니다. 4. 오미자 물에 사탕가루나 꿀을 풀어서 유리사발에 담고 1의 배를 띄우고 잣을 넣어서 먹는다. 그래서 팁으로는 딸기, 복숭아, 앵두, 버찌, 귤 등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좋다. 귤로 만들 때는 오미자는 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귤은 또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이고 얘는 또 오미자 또 붉은색이어서 또 색깔이 또 겹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조선무쌍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36페이지 나와 있고요. 배화채 이화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화채 또는 차 이런 식으로도 했고요. 차가 화채가 될수 있고 화채가 또 차가 될수 있는 그런 방식이네요. 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좋은 배를 얇게 썰어 골팻짝만큼씩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화채를 만들지 모르는 집은 흑설탕으로도 만드는데 이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흑설탕을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조리법 1을 배를 얇게 썰어 그릇에 담고 오미자 국과 꿀을 부어둔다. 먹을 때 다른 그릇에 꿀물을 만들고 오미자 국을 조금 넣고 배를 건져 넣은 후 잣을 띄워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하고요.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20페이지고요. 배화채 리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오미자칩에 배를 얇게 썰어 실백과 같이 띄운다. 되어 있고, 번역문입니다. 오미자칩에 배를 얇게 썰어 잣과 같이 띄운다. 정말 심플합니다. 조리법 1. 배를 얇게 썬다. 2. 오미자칩에 잣과 함께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요리 윤서서 1966년 248페이지 원문입니다. 오미자즙에 배를 얇게 저면서 띄운다. 번역문 오미자즙에 배를 얇게 저며 띄운다. 조리법 결국 오미자즙에 배를 얇게 저며 띄운다. 너무 간단해서 원문 번역문 조리법 같습니다. 조선 요리제법 방신영 1921년 58페이지 배화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좋은 배를 얇게 썰어 골재 잠깐만요. 짝만큼씩 만들어 그릇에 담고 오미자국과 꿀물을 부어 넣는다. 기본 오미자는 많이 들어가네요. 그쵸? 베이스로 형태로.
이 먹을 때 다른 그릇에 꿀물을 만들고 오미자국을 조금 치고 배를 건져 넣은 후 잣을 띄워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피라 하고요. 네. 조선 요리 제법 방신령 1934년 34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재료 또 만드는 방법고요. 네. 6인분 기준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오미자를 깨끗이 씻어 더운 물에 담아서 오래 놓아두어 맛과 빛이 우러나도록 한다. 2. 고운 헝겊에 받쳐놓고 배를 두 쪽으로 잘라 껍질 벗기고 네 쪽씩 모두 여덟 쪽으로 자른다. 3. 속을 베어내고 골패 장만하게 썰고 설탕을 뿌려둔다. 4. 오미자 우린 물에 넣고 설탕도 넣고 잣을 띄워서 각각 담아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헝겊이 필요합니다. 시의 전서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 회화체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배를 골라 깨끗이 껍질을 벗기고 골패 모양으로 썰되 얇게 착착 썬다. 오미자국이 꿀을 타고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배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기고 골패 모양으로 얇게 썬다. 2. 오미자국이 꿀을 타고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사계의 조선 요리 김유복 1946년 32페이지 원문입니다. 재료 만드는 방법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7인분 기준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오미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더운 물에 오래 담가 두어 맛과 빛깔이 우러나게 한 다음 고운 헝겊으로 받쳐 넣는다. 2. 배를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갈라 속을 빼내고 모두 8조각으로 내어 가로로 얇게 썰어서 설탕을 뿌려둔다. 3. 오미자 우린 물에 설탕을 타고 배에 데운 것을 넣고 잣을 띄워 먹는다. 앵두와 귤 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채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헝겊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령 1954년 265페이지고요. 사철, 사시사철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원문입니다. 3인분 기준이고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3인분 이렇게 하고 또 만드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오미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담가 2, 3일 동안 우려서 체에 걸러낸 다음 설탕을 치고 한 소끔 끓여서 식힌 후 꿀을 탄다. 2. 배의 껍질을 벗기고 육등분을 해서 속을 베어냈는데 단단한 부분을 다 베어낸다. 3. 이를 다시 가로로 얇게 착착 썰어서 설탕을 쳐 넣는다. 4. 상에 놓을 때에 화채 그릇에 배를 담고 오미자 물을 붓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 여기에 석류알을 몇 개씩 띄우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가 필요합니다.